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 하겠습니다. 교재 473페이지입니다. 노트는 42페이지부터네요. 자, 일단 건축법 목차를 보게 되면 건축법 목차 제1장에서는 청설 파트입니다. 청설에서는 건축법에서 사용될 용어를 배우고요. 제2장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데 2장에서 주로 배운 것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뜻입니다. 3장이 건축물 유지 관리인데 책에서 많이 뺐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건축물의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도로.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건축세력에 관한 사항이고 네 번째가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재료 그리고 설비. 다섯 번째가 이거 국계법 시간에 배웠던 용도 지역지구입니다. 용도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해가지고 용도 지역 직원의 건축물 여기에서는 각종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다 면적, 연면적, 면적 산정 방법,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배우고, 그 두 번째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이런 거 보이고요. 그 6자, 나머지를 그냥 싹 몰아가지고 그냥 기타라고 합니다. 기타. 이렇게 정리하는데, 1점 청설 파트 영어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건축에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대지와 도로가 보통 한 문제, 여기서 보통 한 문제, 여기서도 보통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리고 이쪽은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이 일곱 문제 나오는데 목표는 네 문제를 기준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건축법은 다른 법보다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목차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목차는 중요하지 않는데 문제는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바로 책 보게 되면 474페이지 1번 서론에서 1번 건축법 목적입니다. 건축법 제정 목적은 두 번 주절에 공공복리 증진 밑줄 긋고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거 말고 넘어가요. 용어 정의, 용어는 뒤에 가서 다시 하나씩 다 봅니다. 대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용도, 설비, 지하층, 그 다음에 거실,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지금 미리 알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그 5번의 지하층하고 7번의 주요 구조부를 미리 설명합니다. 5번의 지하층이란, 자,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층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개 층이 있고, 이건 바닥 슬라브 두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지금 지표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 그랬을 때, 이 바닥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이게 지하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일단은 방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입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그런데, 층 높이, 한 층 높이는 이게 바닥구조체 윗면이고 아랫면이요. 그래서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그래서 윗면에서 윗면까지 이 높이를 보고 우리가 층고그릅니다. 층고. 이게 지하층이 되려면 일단은 방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두 번째 그 층 높이에 세 번째 2분의 1이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2분의 1.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하로 잠겼으면 그럼 우리가 지하층을 합니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이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그럽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면 주요 구조부인데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기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에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주요 구조부는 글자대로 구조상 중요 부분입니다. 구조상 중요 부분. 뭐가 있는가? 내력벽. 내력벽 그러면 힘 받는 벽이에요. 힘 받는 벽. 기둥도 건물을 지탱하는 게힘 받고 바닥, 우리가 딛고 있는 바닥. 보호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잡고 있는 게 보호 그릅니다. 그리고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 암기하되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 다만 사이기둥. 사이기둥, 기둥인 기둥이지만 힘안 받는 기둥이 사이기둥이고, 그리고 최하층 바닥. 바닥 그러면 밑으로 꺼지는데 최하층 바닥은 밑으로 꺼질 일이 없으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보호 그러면 주요 구조지만 작은 보는 아니고, 지붕틀은 되지만 차양은 아니고, 주계단은 되지만 옥외계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주요 구조부 인것 아닌 것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주요 구조부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대수는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 것이고, 리모델링 도로 뒤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12번부터 21번까지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X고, 22번 고층 건축물 암기해야 돼. 고층. 고층 그러면 30층 이상이나 120m 이상. 우리나라 건축법은 층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4m마다 한 층입니다. 그래서 30층 곱하기 4 그러면 120이 돼요. 그래서 30층 이상 그리고 120m 이상. 그 밑에 써요. 초고층. 고층이 있고 고층이 나오면 초고층이 나오고 초고층이 나오고 그리고 준초고층 같이 나와야 되는데 빠졌네요. 초고층은 50층입니다. 50층 이상. 높이라면 200m 이상.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그러니까 준초고층은 30층에서 49층까지 그리고 120m에서 199m까지 이게 준초고층 그래요. 그래서 고층이 있고 초고층이 있고 준초고층, 고층 30층 이상 층 구분이 안돼 있으면 4m만 한 층이니까 4, 32, 120m 이상. 초고층 그러면 50층 이상 200m 이상. 준초고층 그러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30에서 49층, 120에서 199m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알아놓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게 되면 2번 건축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노트 42페이지 보면, 노트 42페이지 한번 봐봐요. 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1번 건축법 적용 대상에 가지고 다시 1, 2, 3 했죠.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사물이죠. 무엇에다 건축법을 적용하느냐. 그게 건축물 건축하는 대지에나 건축물 등에다가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 그러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행위를 했을 때, 세 번째, 적용 대상 지역은 어디서, 어디서. 전면적 적용 지역과 일부 적용인데, 건축법을 어디서 적용합니까? 하면 전국입니다. 전국에도 적용하는데, 전국 중에서 건축법의 모든 규정, 그러니까 전면적 그러면 전 규정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지역,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대지가 뭔지 건축 뭔지 하나씩 따로따로 분리해서 문제 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공부하긴 좋아요. 연결이 안 되고 전부 다 분리되니까. 그럼 거기서 먼저 다시 책으로 가가지고 적용 대상물 해가지고 적용 대상물의 1번 대지입니다. 대지. 건축법 말하는 대지랑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가 대지입니다. 건축하는 토지를 대지라 하는데 478페이지 대지란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대지의 범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까? 이런 땅이 있고 여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한다 그러면 토지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일단은 대지가 있으니까 대지 면적이 있고 여기에 또 곱하기 건폐율 그러면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그러면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 이 대지 면적에서 말하는 대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가? 이랬을 때 원칙은 이렇게 하나의 필지입니다. 원칙은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한다. 이게 원칙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필지가 4개 있으면 각각 하나의 대지인데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도 있어요.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다 그러면 이것은 둘 이상 되는 필지입니다. 둘 이상 되는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게 지금 필지가 4개가 된 4개, 합병이 안 되면 4개 필지에 대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때는 4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봐가지고 건축의 대지인가? 둘 이상 되는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필지가 하나입니다. 필지가 하나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필지의 일부입니다. 필지의 일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 시험에는 중요하지 별로 안 나와요.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지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여기까지 말해놓고 그 구체적인 사유는 6월 달에 봅시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지금은 저 정도 말하면 됩니다.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다. 예외.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1번 건축물의 정의입니다. 건축물의 정의도 어쩌다 나옵니다. 어쩌다 자주 나오잖아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가, 과에다 표시해야 돼요. 과에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공적인 힘을 만든 걸 보고 우리는 공작물이랍니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공작물. 이 공작물 중에서 사람이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얘는 기둥만 있고, 얘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습니다. 지붕과 기둥, 이렇게 지붕과 벽이 있는 거.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건축물 그래요. 셋다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지붕하고 기둥이든가,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우리는 건축물이란다. 그럼 결론적으로 건축물은 공작물 일부죠. 공작물의 일부를 빼가지고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작물이 큰 개념이고 건축물이 작은 개념이요. 그럼 건축물이나 이 굳이 두 개를 왜 구별을 하는가? 구별의 실익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으로 적용을 하고, 즉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규제 대상이 되고,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건축법 규제 대상이 안 된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뭔가라는 이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이란 첫 번째.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에서 지붕과, 포인트는 과입니다. 과. 과를 갖다가 이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딸린 시설은 써놔요. 대문이나 담장. 딸린 시설물 그러면 대문 담장입니다. 대문 담장. 그리고 두 번째가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정.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설정은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안에 있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것은 건축법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건축물 정의고. 2번,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2번이 중요합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노란 선 안에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빼면 일부입니다. 건축물 중에서 일부.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물 맞는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건축법을 배제하는 건축물도 있다. 그래서 첫 글자 따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문, 두 번째, 철, 고, 건, 수.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중요하니까.
문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한 지정문화재, 가지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지문화재. 철 그러면 철도 관련 시설입니다. 철도 관련 시설 그러면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선로부지 안에 있는 그 말은 철길 안에 있는요.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행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려지는 보행시설, 플랫폼,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게 철도 관련 시설입니다. 고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 컨트롤링한 관련청구, 산업직접 설치 및 공장 설비가 난 법률에 따른 공장 용도만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그 컨텔 이용한 관련 창고는 사실 지문이 너무 길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까지 쓴 적은 없으지만 혹시 모르니까 암기하고 문철고컨 그 수가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 수문조작시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3번 건축설비는 X고 4번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만 들어봐요. 자 여기 있는 게 사각이 공작물이고 이 노란선 안이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하고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 적용을 안 한다. 근데 건축물 안에 일부는 건축물이지만 그래도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럼 반대로 공작물이면 건축법 적용 안 했는데 이 공작물 중에서 이러면 또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공작물에다는 건축법에 또 일부를 적용해요. 건축법에 일부를 적용한데 그러면 일부 적용만의 이 공작물이 뭔가 그 옆에 박스범 숫자 쫙 있는데 이게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당분간은 나올 일이 없어요. 10회 이후에 작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또 나올 일이 없다.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 밑에 이제 2번 건축법 적용 대상형에 1번 건축, 건축은 중요합니다. 넘겨봐 1번이 건축이고 넘기면 2번이 대수선인데 건축과 대수선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고 건축 대수선은 중요합니다. 먼저 1번 건축입니다. 481페이지 1번 건축.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이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 그래요. 넘겨보면 신축이란 482 신축.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 건물이 없는 대지 왜 없는가?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고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되거나 기존 건물이 멸실돼서 철거 또는 멸실돼서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처음 짓는 것 부속 건물이 있는 데제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하되 개축, 재축은 제외한다. 두 번째 증축 기존 건물이 있는 데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늘리는 게 증축이고 세 번째 개축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거르고는 뜨고 일부를 철거하고 밑에 세 번째 줄 철거 체크 철거 철거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거 종전과 같은 규모 줄거놓고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그 다음에 재축입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면 재로 멸실 줄거요.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갖춰서 다시 축제하는 거 가반 연면적 학교는 정정규모이다. 연면적은 건물의 총규모가 연면적이요. 총규모가 정정규모 이하. 나번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재축은 재로 멸실됐을 때 그 대제다 정정규모 이하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전입니다. 이전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줄거봐요.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같은 대지 좋습니다.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그럼 이제 이전부터 하나씩 설명합니다. 노트 43페이지 펴놓고.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이전이란 이렇게 지금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이전이 되려면 첫 번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 돌출, 계단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에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야 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동일 대지 안에서 옮겼을 때 이전입니다.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이전. 근데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거를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뭐가 될까? 해체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옮기면 해체하고 옮겼다 그러면 이것은 개축이 됩니다. 개축. 여기서 해체는 철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철거해가지고 그 대지 안에서 다시 조립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개축이 되지 이전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가면은 자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다른 대지로 간다. 다른 대지로. 이거는 뭐가 되는가? 그건 조건에 따라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1번 필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1번 필지 건물이 이렇게 2번 필지로 들어서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은 2번 필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옮겼으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신축이다 합니다. 신축. 근데 3번 필지. 자, 3번 필지로 옮겼다 그러는데, 3번 필지는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1번에서 3번 이렇게 옮겼다. 이런 경우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그래서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이나 증축은 돼도 이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출제 잘 되니까 조건을 잘 갖춰야 돼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만 옮긴다. 이게 이전.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이전이 안 되고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겨도 이전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축하고 재축입니다. 개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축이 있습니다. 개축이란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서 정전규모 이하입니다. 철거하고 정전규모 이하. 재축은 멸실되고 똑같아요. 멸실되고 정전규모 이하 그럽니다.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하나의 대지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2층만 철거했습니다. 2층만 철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1층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범위에서 2층을 지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개축이 됩니다. 개축. 이렇게 1층, 2층 건물이 있는데 이번엔 전부 철거, 전부. 전부를 철거하고 2층짜리가 싹 없어지죠. 그 자리에다 다시 이렇게 1층을 지었다. 이것은 개축이 됩니다. 그 자리에다 다시 이렇게 1층, 2층을 지었다. 그것도 개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축. 근데 여기서 이제 철거라는 말 대신에 멸실로 바꿔봅시다. 1층, 2층짜리가 있는데 2층만 멸실되고 그럼 1층은 남아있어요. 그 자리에다 다시 똑같은 범위에서 2층을 지었다. 그때는 개축이 아니고 그때는 재가 됩니다. 그때는 재축. 철거라는 말 대신에 멸실을 쓰고 1층, 2층 건물 전부 멸실되고 1층을 지었다. 그러면 재축. 2층을 지었다. 그래도 재축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하를 하지 말고 초과시켜 봅니다. 초과. 정전보다 크게. 크게 그러면 저렇게 지금 일부 철거, 일부 멸실되어 있고 여기처럼 전부 철거, 전부 멸실되어 있어요. 자, 1층, 2층인데 2층만 철거됐다. 2층만 멸실됐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1층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크게 해가지고 2층, 3층을 지었다. 그러니까 일부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가 멸실되고 철거되고 다시 했는데 정전보다 크게 했어요. 있는 상태에서 더 크게 했으니까 얘는 증축이 됩니다. 증축. 1층, 2층을 다 철거하고 1층, 1층이 다 멸실되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다가 싹 없애졌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3층을 하면 이렇게 1층, 2층, 3층 한다. 이것은 신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 그러면 일부 철거하고 정전보다 초과했다. 이것은 증축으로 가는 거고 전부 철거하고 정전보다 초과했다. 이것은 신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축과 재축이 되려면
둘 다 정정규모 이하다. 정정규모 이하. 철거하고 이하하면 개축이고 멸실되고 이하하면 재축이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이다. 이렇게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에 이렇게. 건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지으면 신축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지으면 신축이다. 그 정도는 상식이요. 근데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있다. 얼마 있었는가 이렇게. 100제곱미터 되는 건물이 있다. 100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싹 철거하고, 싹 철거하고, 그럼 없어진 거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100을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개축이 되지만, 싹 철거하고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한 200을 지었다. 이거는 다시 신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짓는 것도 신축이고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하거나 멸실돼서 없어지고 종전보다 크게 하는 거 그것도 신축이고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부속이 있는데 주된을 짓는 것도 신축이다. 여기에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 건물이 이렇게 새로 지었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지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증축입니다. 있는데 또 지으면 증가시겠다. 증축인데, 증축인데 기존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여기다가 100제곱미터 되는 주택이 있다. 그 상태에서 새로 지었는데 여기에다가 10제곱미터 되는 창고를 새로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주택이 있고 100주택이 있고 10창고를 지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말하는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주부 따죠. 주된 건물, 부속 건물 따지니까. 주된이 있는데 부속을 지으면 증축인데 반대로 기존에 있는데 10제곱미터 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00제곱미터 되는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주택이 주된이 되고 창고가 부속이 되는 거예요. 부속이 있는데 주된을 지었다. 이런 경우는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좀 주의할 것은 기존에 있는데 새로 지으면 분명 증축이 맞는데 단 부속이 있는데다가 주된을 새로 지으면 그것만큼은 신축이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증축입니다. 증축이 되려면 반드시 기존에 건물이 있어야 돼. 기존에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 건물이 있는 대지에 면적, 높이, 층수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뭐 높였다, 늘렸다 그 말 나요. 높이를 높였다, 면적을 늘렸다 그 말이 나오면 증축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영어 필요가 없고요. 거기까지가 건축입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랬고요.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것으로서 줄 겁니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요 그집 아까 설명했죠. 떠나는데 주요 그집은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 틀 주계단 한 다만 사이 기둥 지하층 바닥 자금보 차양 옥외 계단은 주요 그집이 아니다. 암기해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 틀 주계단 주요 그집 암기할 때는 그냥 그대로 몇 개 안 되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 틀 주계단 그렇게 해도 괜찮고. 말 바꿔서 바지보내주기 이것도 괜찮고요. 바지 그러면 바지보내주기 해가지고 바다지 지붕틀 보는 그냥 보 내는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바지보내주기 주로 이런 식으로 암기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대수선이 뭐예요? 대수선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증축, 개축, 재축은 그것은 큰 개념이니까 그것은 건축이요, 건축.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큰 수선을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그 박스 딱 나왔죠? 대수선은 1번, 첫 번째, 내력벽을 잘 보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읽어보면 전부 다 그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1번이 내륙벽 증설의 제 내륙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두 번째, 기둥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세 번째, 보를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번째, 지붕틀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섯 번째, 방화벽이나 방화구역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여섯 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일곱 번째, 밑으로 뺍시다. 여덟 번째,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아홉 번째, 외벽 마감재로 증설 해체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리고 일곱 번째, 미관지구조,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게 대수인데, 7번만 따로 빼고 나머지 그 보면 전부 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정리 딱 해보면, 자, 증설 해체는 봐도 전부 다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 해체가 나오면 숫자에 관계없이 대수인 다 이 얘기고, 수선 변경이 나면 내력벽 면적은 30 이상 해야 되고, 외벽도 30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경계벽은 숫자가 없어요. 경계벽은 기둥, 보, 지붕틀은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해야 되고, 3개 이상 방화, 방화벽, 방화구역은 바닥, 그리고 계단, 경계벽. 3개 잡아야죠. 방화고 계단하고 경계벽은 숫자에 관계없이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무조건 대수선이다. 그러니까 증설해체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대수선. 수선 변경이 나오면 내력벽하고 외벽은 30 이상 해야 대수선이고,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해야 대수선이고, 방하고 계단 경배벽은 숫자가 아예 없으니까 무조건 대수선이다. 그리고 건축물의 외벽 때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미관지구 안에서만, 경미, 보식의 거치, 방방포 같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거기서 말하는 미관지구요. 미관지구 안에서 하면은 대수선이지만 미관지구가 아니면 대수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암기하시고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이 주로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인데 넘겨보면 없네요.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3번, 건축법 적용 대상정 6월달쯤에, 그럼 6월달쯤에. 그때쯤 가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월달쯤에 설명하고. 4번, 건축법 적용하라는 X고. 5번, X고. 486페이지 통째로 X.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488페이지 2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1번, 건축물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서. 1번, 건축 관련 입지의 사전 결정. 488페이지요. 건축물의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인데, 이런 제도입니다. 여기 이런 토지에다가 갑이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한다. 우리가 건축하려면 일단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하겠죠. 허가 신청했는데, 얘가 허가가 나오면 좋은데, 불허가 나왔어, 불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면, 갑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갑이 누구냐면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 피해를 어떻게 예방을 해줄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제 건축법을 개정해서,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허가 신청하지 마세요. 허가 신청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법에서 허용이 된다? 그러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미리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보는 제도, 이걸 보고 사전 결정 제도로 갑니다. 1번 줄거 봅시다. 허가 대상 건축물, 줄거나요?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줄거 봅시다.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란 다음 각호 상에 대해서 사전결정 주거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함정이 세 군데 있다는 뜻입니다. 박스는 스스로 읽어보시고, 2번,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체크합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냐? 그건 중요하잖아. 그냥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주거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다른 말은 필요 없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줄거봐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관세 장과 협의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누가 협의하냐? 환경부처 장하고 협의한다. 2번에 1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으며 입지 그 위치에서 그 정도 규모, 그 용도 건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결정하고 사전결정 체크합시다. 신청자에게 알려야 된다. 신청자에게 된다, 안 된다, 알려주라고. 2번, 사전협의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하려면 미리 관행장과 협의해야 되며, 협의 요청받은 관행장은 15일 내 의견 제시. 그 15일이라는 날짜는, 3월달쯤 가게 되면은 요약집이 좀 미리 나올 겁니다. 3월달쯤에 요약집 해가지고, 지금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요약집을 좀 빨리 내서 요약집 줄 거고, 요약집에다 조그만 포켓용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줄게요. 포켓용으로 이것만 알아도 합격한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부분은 정리를 다 해줄 테니까 여기 가가지고 이런 숫자는 한 번에 정리 딱할 거예요.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때 협의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내 의견 제시, 20일 내 의견 제시, 15일 내, 10일 내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 여기서 한 번에 정리 쫙할 테니까 그냥 내비두고. 이전 사전 협의는 내비두고. 3번. 3번의 1번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다음 각호 허가받거나 신고 협의한 걸 본다. 1번. 국계법에 대한 개발행 허가 줄 긋고 개 잡고. 2번. 산지관리법 산지 전용 허가 줄 긋고 산. 3번. 농지법 농지 전용 허가 줄 긋고 농. 4번, 하천법, 하천 점용허가 주고, 화. 그래가지고, 개산농합니다. 개산농합.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네 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산농화. 왜 받은 걸 보냐? 그 위에 반가로 2번 사전협의 있죠? 사전협의가 그 밑으로 가야 돼요. 왜 그거 받은 걸로 봅니까? 그러면, 허가권자가 사전결정하기 전에 미리 관행장과 협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간주규정 밑에다가 사전협의 그렇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맨 밑에 2번 남겨야 돼요. 사전결정 실효.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입니다. 2년 남겨야 됩니다.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며 이 기간 내 허가 신청하려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2년.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함정 3개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권자에게 사전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뭔지 몰라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환경부처 장과 협의한다. 네 번째, 사전결정 신청받았으면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알려준다. 다섯 번째,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의제되는 게네 개다. 개, 산, 농, 하. 여섯 번째, 왜 의제되는 걸 보냐? 허가권자가 미리 관행장과 협의했으니까. 일곱 번째,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된다. 크게 7개 파트인데, 신경 써서 암기해야 될 것은 2년이죠, 2년. 뭐 나머지 몇번 읽으면 되고, 2년. 2년 내 허가 신청할 것,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넘겨보게 되면, 넘기면 이제 3번, 건축인의 심의 실효. 이쪽 파트하고 관계없는 여기다 묶어놨네요. 이것도 암기는 해야 됩니다. 건축인의 심의 받은 자가, 이거는 사전 결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심의 받은 자가 심의기로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라면 심의 효력 상실. 왜 전혀 관계없는데 묶어놨냐, 그러면 제도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 그 말이나.
심의 거치고 2년 내 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 효력 상실 그게 똑같다. 둘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건축물의 종류 및 권한자 등 그러는데 참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6월달쯤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중개하려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달에 한번 설명하고 옆에 이제 1번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1번 허가권자부터 암기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 받는데 허가권자가 원칙은 누구냐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른 데서는 시장, 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허가를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서 할 때,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누가 허가합니까 하면 당연히 군수하고 구청장이요. 당연히 군수하고 구청장이 허가를 해야 하는데 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특별시 안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광역시 안에서는 군수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얘들을 허가해야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암기해야 돼요. 이게 규모가 좀 크다 해가지고 대형 건축물 그랬어요. 규모가 크다 해가지고 대형 건축물 했는데 일단은 층수를 하면 21층 이상 연면적으로 하게 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1층 이상 10만 이상. 두 번째 연면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했어요.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해가지고 21층 이상이 되든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중요합니다. 직접 허가한다. 근데 여기에 단 해가지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가 안 한다는 뜻입니다.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공장이나 그게 창고나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은 다시 군수구청장이 한다. 군수구청장. 근데 이 심의에서 초고층은 제외한다. 그 말은 초고층은 다시 특별시 광역시가 한다는데 그 3번이 이 심의 거친 것은 자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인의 심의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을 한정하며 초고층은 제외한다. 이거는 지문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암기 모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잡아요. 두 개. 시험 문제는 두 개 나오니까. 21층 이상이나 10만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근데 공장이나 창고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고 군수구청장이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되면 특별시 광역시가 하는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고 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 2번 이제 도지사 사전승인인데 여기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가 광역자치단체죠. 얘들은 허가 권한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시, 특자도 도가 있는데 도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도에서 강원도 도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도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허가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합니다. 도지사는 허가 권한이 없어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한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될 대상이 뭐냐? 그게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해야죠. 1번, 2번, 3번인데 1번이 뭐냐? 1번이 방금 했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 건물입니다. 즉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20일치 이상 10만 이상. 물론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이게 허가는 시정수가 돼 도지사 승인 받아라 이 얘기고. 두 번째, 2번 보게 되면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규모를 하게 되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있고, 세 번째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교관이 있는 규모가 없고 그냥 위락하고 숙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푸냐 그러면, 자, 자연환경 수질보 그러면, 자연환경 수질보 그러면 규모 잡혀 그러면 3층 이상, 1000 이상, 뒷말 전혀 필요가 없어요. 뒤에 함정 안 쓰고 앞에 함정이니까 자연환경 수질보 그러면 3층 이상, 1000 이상,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면 위락 숙박 용도를 잡아야 되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위락 숙박, 자연환경 수질보 그러면 3층,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 잘 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암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게 되면, 넘기면 3번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3번 신고 대상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합니다.